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지에 촉촉한 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mm 정도가 온다고 그러네요.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비가 촉촉 내리니까 조금 더위가 끊긴 것 같아요. 조금 일하기에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를 팔아라. 김근종 근양대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소한 서비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커피의 적정 온도와 양은 섭씨 80도 100mg이다. 물론 이보다 양을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온도와 양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커피를 주문해서 마실 경우 미지근하거나 너무 뜨겁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특히 단골로 자주 오는 호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니 주방장의 기분에 따라 커피 온도가 달라지나 하면서 몹시 화가 날 수도 있다. 뭔가 부족한 호텔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투숙하고 있는 고객이 룸서비스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고 가정하자. 웨이트가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커피의 온도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까지 도착하는데 최소한 2, 3분은 소요될 테니까. 이런 경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려면 보온통을 준비해서 커피 온도가 처음 그대로 유지되도록 서비스를 한다. 이렇듯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사소한 서비스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정보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고객이 묻는 상황에 대해 사소한 부분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리플을 달아주고 백과사전을 뒤져서라도 아니 밤새우 연구해서라도 고객이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해 알려줘라. 최근에 뜨는 여행사가 있다. 여행객이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실속있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신뢰하여 해당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저 하면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전혀 없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이 역시 사소한 서비스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피자집이나 중국집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은 피자나 짜장면을 직접 음식점에 가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전화로 주문하기도 한다. 이럴 때 음식이 식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왕이면 돈을 좀 투자해서 보온 철가방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토바이에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싣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깃발을 하나 준비해서 뒤에다 꽂는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음식만 좋으면 됐지 오토바이 청결이나 깃발까지 신경 써야 한단 말이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음식을 갖다주는 서비스인데 고객이 얼마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호텔 커피와 마찬가지로 보온통을 준비해서 처음 주방에서 나올 때의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음식 가방이니 청결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역시 깨끗해야 한다. 음식 배달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잠시 태워놓은 오토바이를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다. 아니 저거 뭐야? 연탈 배달하는 리어커 같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한 오토바이도 많이 보았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고객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 조금 떨린다. 혈관주사는 더 무섭다. 그러나 간호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환자가 만족해 할 수도 있다.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의 바지를 내리는 순간 마치 파리를 때려잡듯이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경우도 있다. 한쪽 손으로 후려치면서 그냥 찔러대니 얼마나 아프고 황당하겠는가. 적어도 예고는 하고 찔러야 할 텐데 말이다. 그리고는 끝났어요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이왕이면 조금 따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엉덩이를 살짝 치면서 주사를 놓으면 덜 아플 것이다. 이 역시 사소한 서비스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하나 둘씩 당신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의사가 어떻게 알았는가? 그저 진료하고 가서 주사 한방 맞으시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환자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고 오늘 그 간호사가 비번이면 좋겠는데 하고 떨고 있다. 이렇듯 사소한 서비스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 매장은 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라면서 그냥 묵과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요즘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이후부터 말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축구공 없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바람 빠진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축구공 판매장에 가보면 한 달 전에 이 매장에서 공을 구입했는데도 바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제 갓 7살이 된 어린아이한테 바람 넣는 기구를 휙 던져주고는 바람은 내가 스스로 넣는 거야 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낑낑대며 바람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매장도 보았다. 혼자 바람을 넣기 힘든 아이라면 공을 이리 줘봐 내가 바람을 넣어줄게 해야 한다. 이 역시 사소한 서비스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조금만 비껴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는 고객을 위해 사소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오늘부터 당장 사소한 서비스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자. 아우 정말 서비스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사소한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품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갓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사소한 서비스를 찾아내십시오.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사소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소한 서비스를 간과하다 보면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도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